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최성호입니다. 지난주 저희 PD수첩에서는 한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서해 유전 개발 사업의 실상을 취재 방송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 석유가 터졌다? 서해 유전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서해 유전을 둘러싼 진실의 행방은? 서해 유전, 검은 욕망의 실체. 대한민국을 산유국으로 만들어줄 서해 유전 개발은 러시아의 석유 탐사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민간업체 JU네트워크 주수도 회장이 투자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취재 결과 유증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진에서 분홍색이 석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속 전문가가 그랬으니 나는 믿는다. 취재진은 서해 유전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한 제보자들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JU 네트워크 회원이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제보자들은 유전 개발 사업이 실제로는 JU 네트워크의 경영 위기를 호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벤트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방송 직후 PD수첩팀에 중요한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이게 제가 간 직급을 프린스라고 하거든요. 예. 그 프린스 직급이 전국에 한 40명 정도 돼요. 밑에 1000명이 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살해야 될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극비리의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JU네트워크 회원은 약 35만 명. 제보자 박 씨는 그중 서열 40위권이 최상위 직급인데 최근 탈퇴한 상태라고 합니다.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렸어요. 그 업계는 주수도 회장님하고 가까운 여인네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와가지고 공갈 협박도 좀 많이 당하고 니네 다 죽을 줄 알아라. 뭐 떠난 놈은 하여튼 피눈물 토할 줄 알아라. PD수첩에 원하는 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사실 규명을 여러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거니까 더 이상 진척돼서도 안 되겠고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박 씨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겠다면서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한 종이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길이만도 5m에 이르는 이 두루마리에는 다단계 판매업체 JU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정보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혼자 일 시작했다가 제가 몇 사람한테 JU 정보를 줬는데 그 밑에서 계속 밑에서 계속 신규가 들어오다 보니까 몇백 명이 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최소한 500만 원 이상 다 들어간 사람들. 최고는 뭐 몇 억까지도 들어간 사람들이고 10억 가까이 넣으신 분이 계셔요. 여기에 제 산하에도 여기 있는 게 지금 수백 명 정도가 거의 천여 명 가까이 되죠. 투자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총 금액으로 해도 뭐 몇백억 되지 않을까? 사업자들은 JU 네트워크로부터 상품을 사면 상품 구매 금액의 최고 250%까지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지난 12월 이후 수당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사실 엄청나게 가슴 아파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지금 막 너무나도 피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목숨 걸고 지금 자살해야지 될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가족 중에도 이것 때문에 수당 안 나오고 카드 막 블랙 걸려가고 쇼크 받아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나마 지금까지 참아온 것은 서해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올 수 있다는 그 환상과 꿈이 깨질까 봐도 불안해요. 그러고 났을 때 저 사람들이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도 두려움도 앞서고 이익이 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이익이 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저도 그게 알고 싶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 JU 네트워크의 자금 흐름을 잘 안다는 한 제보자는 현재의 JU 네트워크를 시한폭탄에 비유했습니다. 어제 방송 그 서해 그 제휴권 취재한 거. 네.
아, 그 팀이세요? 예, 예. 그 주의장님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거 이거 더 터지면은요. 내가 보기 자살성 수태해, 저거. 왜냐면 자기 전산 안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거의 그 메모도 핵폭탄급이죠, 진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내용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JU 네트워크의 35만 회원들은 지난해에만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국내 다단계 업체들 중에서 최고의 판매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이 업체는 특판 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용 담보금 1,600억 원을 놓고 만원이 적으니 실랑이를 벌이더니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폐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쌓인 회원들의 수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인데요. 주수도 회장은 6월까지 수당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부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은 JU 네트워크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운명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 한 마을에도 초조한 심정으로 6월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6월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6월 때 지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김 씨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씨 부모님은 금전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부부싸움 중 아버지는 어머니를 이곳 지하실로 끌고 와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느 동생이 와가지고 문 두드려서 엄마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 나가, 응, 나가봤는데 진짜. 아버지 자살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비극은 2년 전 부부가 JU 네트워크 회원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집안에 JU 네트워크 상품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방 하나를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부부는 있는 재산을 모조리 쏟아부었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 JU 네트워크 상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저희 제 보험에 있는 거나 동생의 보험 약관 대출 다 받고 긁을 돈은 다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투자했는데. 제유 네트워크에 투자한 금액은 3억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큰 빚까지 져가며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또 마땅히 팔 데도 없는 발모제나 건강식품, 또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제유 네트워크가 상품 구매가의 최고 250%를 수당으로 줄 수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가입했나 봐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처음에 말렸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것만 말하고 안 말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한 6개월은 하시다가 그만뒀거든요, 어머니는. 근데 아버지는 죽기 전날까지 계속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하는 얘기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만 하자고 하는 식으로 어떻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후회도 이제 소용없으니까 회사 정책을 믿고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대요. 자기는 같은 배를 탔대요, 지금. 거액을 털어넣었지만 기대만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중반부터 수당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부부는 대출이자마저 갚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저 다단계 때문에 그 저 돈 때문에 죽긴 죽었는데 내가 싸한 수 때문에 너 때문에 들었다. 신랑은 너 때문에 들었다. 각 씨는 너 때문에 들었다. 너도 좋았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싸움 시작을 한 것이 그냥 그렇게 이젠. 근데 대출 받은 것 때문에 이자 불어나고 하니까 감당 안 되죠. 해가지고 결국에 자기만 죽으면 될 걸 어머니까지 끌어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방에서 어머니 때려가지고 실신시키고 이게 지하실 가서 목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유 네트워크가 제시했던 250%의 유혹에 빠졌던 부부는 결국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부부에게 남은 건 2억 7천만 원 상당의 수당이었습니다. 제유 측은 이 부부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적으로 안 줘도 괜찮은 돈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니까. 안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근데 주수도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산을 털어가지고 6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한대요.
제휴네트워크 주수도 회장은 지급이 중단된 수당들에 대해 곧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습니다. 또 과거에 제휴네트워크에서 있었던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 씨도 믿고 싶지만 불안한 마음에 온갖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별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죽일까? 도난지면 어떻게 죽일까?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6월달까지만 그냥 있는 건데 그냥 돈 줄까 안 줄까 하면서. 이 부부를 JU 네트워크에 끌어들인 사람은 오랫동안 이웃이었던 이 씨 부부였습니다. 저기 씨는 단란주점인데요. 그렇지, 그렇지. 신하 이 씨의 집은 부부 살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 씨는 집안에 칩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찾았을 때 70대의 이 씨는 대낮인데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6월 달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제유라는 나 그 신경을 안 써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요즘 매일 그렇게 돼서 술 먹잖아요. 어? 그의 집에도 제유 네트워크 상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밀감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사꾼이었던 이 씨는 부인 조 씨에 이끌려 제휴네트워크 회원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억 원어치 상품을 샀는데 현재 집까지 저당 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간이요. 네. 150% 뭐 준다, 뭐 준다. 수당준다. 수당준다. 물건은 따로 준다 또. 물건은 따로 또 주고.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맞아떨어져요. 그 계산대로라면 문제는 수당이 계산했던 것처럼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매일매일 입금되는 수당을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슬슬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그나마 올해부터는 완전히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요, 예. 이걸 다 뽑았는데 예. 이게 뽑았는데 맞질 않아. 전혀 맞지가 않아요. 죽어야 맞다. 죽어야 맞다는 사람이? 그럼 죽어야 맞다. 사기치는 죽어야죠. 누가 기대식이에요? 스스로 기대식이에요. 역시 대출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장에는 돈이 없으신 거네요, 아예? 아니, 저 통장이 아예 뭐라고요? 제로. 제로? 통장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더구나 부인 조 씨가 지금까지도 열성적으로 제휴 네트워크 일을 하고 있어 현재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해하는데 말을 안 하는데 예. 이게 전혀 맞아. 아니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야. 저기. 사모님하고 사장님하고 매일 싸워요? 응. 왜냐면 하지 마라. 이 씨는 70대 노인이 헤쳐나가기에는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돈 진짜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가 자살해요.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자신을 좀 찍어주세요. 내 자살을. 하수리가 없잖아. 이유 뭐 하면 어떻게 해요? 다단계 조직의 특성상 불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 부부와 함께 한 마을에서 제휴 네트워크 회원에 가입한 한 씨. 한 씨는 혼자서 냉수에 맨밥을 말아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현재 부인과는 별거 중이라고 합니다. 아, 내 인생에 제일 부당한 것이 똥을 밟아도 진짜 더러운 똥을 밟은 겁니다. 자칭 이 다단계라 때문에 주변 사람들 인간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살았던 거든
돈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 JU 네트워크에 먼저 가입한 사람은 부인 신 씨였습니다. 부인의 통장에 수당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남편 한 씨도 서둘러 가입했고 은행 대출까지 내어 2억 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매달 대출 이자만 70만 원씩 갚아야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국 양이로서 요거 저 밀가루 안 계단 양아 이거 저 뭐든 먹는 거라 맛이 요거 좀 나 바닷고기 그저 계란에 계속 먹고 있는 거. 먹을 것도 지금 제대로 없으신 거네요. 어, 지도 안 참아 정말로 해. 사람이 아 그 사람 이 자식 어쩝니까? 지금 내 나이 한갑입니다. 예순 하나. 지금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어쩝니까? 지금 이거 자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그 말놈이 거기서 한 1, 2%만 나 믿어야 되는 건데 내가 어쩌다가 내가 나도 내 딴에는 그래도 좀 피탄불 없이 진짜 각자 없이 살아갔을 내가 어쩌다가 야 이 늦지막에 이 제일 잘못한 번 발드린 것이 그냥이네. 한 씨는 JU 네트워크 본사를 찾아가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품 대금 8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열흘간 버틴 끝에 겨우 5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5천만 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JU 네트워크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한 씨는 이 과정에서 밀린 수당과 상품 대금을 손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기쳐본 거라. 어떻게 사기쳐? 5천만 원 주고 완전 그냥 저 나 저 뭐가 왜 이러는 거라 가만. 정리한 걸로. 예, 그래도 8천 걸로 그냥 하더니. 5천만 원 주고. 예, 물건 바꾼 얘가 저 아 저 물건 그냥 포기 저 바꾼 포기한 걸로. 그 항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항의합니까? 아니 저 예, 줄 수도 있니? 법부에서 노는 사람이랑 하시. 남편을 JU 네트워크로 끌어들인 부인 신 씨는 이 일로 불화 끝에 집을 나갔고 최근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부인 신 씨 역시 JU 네트워크 관계로 신용 불량자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저기 부인 되시는 분은 지금 신용 불량? 신용 불량자가 됐고 이혼 피해자면 솔직히 알고 보면은 그렇죠. 소화 좋은 거니까. 이게 속은 거죠 이게. 속은 이혼도 이제 마지막 나고 이제 살기 못하죠. 어디 삽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제 마지막 자고 처분하기로 남편에게 집이라도 이시란 이 처분에 돈 얼마 좀 남창겠느냐. 이 홍풍에서 건져보려고 이 이혼재판 건 거 아닙니까. 이 오죽이 안타까운 일인가 알고 보면은. 제주시내 모초에 머물고 있다는 부인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거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앞에서 취재했던 이 씨의 부인 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집에서 나와 함께 신 씨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들이 잘못해서 손해를 봤지 제유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서울 올라오시오. 그럼 나머지 10만 원 받든 20만 원 받든 계속 돈을 받을 건데 이 사람 성격은 아니나 피해받은 이거 받고 급하겠다. 본인 입으로 해갖고 잘라갖고 나온 거래요. 그 사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발목을 잘랐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시죠? 믿지요. 아니, 그래도 회장님은요 다 해결하고 다 던져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회장님은 진짜로 짧은 기간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분이에요. 돈 버는 천재야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회장님이요. 돈 버는 천재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귀재인가?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인가? 주수도 회장에 대한 평가는 부부 간에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당이 끊어지고 서해 유전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사업자들은 주 회장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무엇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JU 네트워크 회원들은 주수도 회장에게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주수도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기 못 사는 사람 살리게 만들고 중소기업 살리고 농민 살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이분이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시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모든 제사를 헌납하고 평화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걸 국민지역 기업으로 만들면 국가에다 헌납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안딸이 사딸이 뭐 이런 거 거는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는 거예요. 이렇게 큰일을 하는데. 근데 회원들에게 비친 주수도 회장은 단순한 기업가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믿고 열광하는 것인지 제유그룹 사업장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몇몇 회원들이 둘러싸더니 돈을 벌려면 빨리 가입하라고 권했습니다. 제유그룹이 대한민국 3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회사가 3대 회사라니까요. 현대, 삼성, 제유라니까요. 그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현대가 맞는가 우리 맞는 걸 틀리게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이제 잘 나가고 막 클 때 누르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은행 부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세를 많이 받아. 왜? 받아서 치약을 만들다 와서 히트를 치다 보니까 LG가 LG 럭키 치약이 그래, 시세죠. 화장품 만들다 보니까 대통령이 네. 쇼핑몰이 그러니까 홈쇼핑이 나가 시세. 이어 JU의 다단계 사업으로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입해서 소비만 하더라도 그것이 소득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타기만 해도 1회 트레이드를 하니 투자를 준다니까 우리 사업에 돈 있는 분들은 자기가 물건 막 파는 거라. 사가지고 점수를 가는 거라. 근데 그게 며칠이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이 많이 일어나지. 근데 믿지 못하는 건 어떻게 이거 진짜 과연 이렇게 될까. 그게 믿지 못하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강의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회장님 강의가, MBA 강의가 있잖아요. 몇 회, 몇백만 원이에요. 아, 우리 MBA 강의. 네. 네. 한번 그 중앙대 대학원 교수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돈을 우리가 몇 회 220만 원씩 사요. 사업자들은 주수도 회장이 현재 중앙대학교의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대학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더라고. 저희들 기분 나빠요. 아주 그래서 여기가 아주 개건 교수하고 교수하고는 천양지차거든요. 그 외부에서 저희가 전화를 이제 여러 건을 받는데 주수도 분이 여기 교수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다. 예, 그분은 사칭하고 다니는 거예요. 개건 교수는 개건 네. 교수지 확실하게 위쪽 받는. 주수도 회장은 2003년 이대학 행정대학원 개건 교수에 위촉됐습니다. 어떻게 개건 교수가 되었는지 이대학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금을 20억을 출연하기로 그 제유 네트워크 인가하는 회사와 공동으로 그 중앙대학교에 네트워크 비즈니스 관련 전공을 개설하면 자금을 내놓겠다 하는 약정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나 20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수도 회장은 교도소에서 다단계 마케팅을 정립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주수도 회장은 지난 97년 컴퓨터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다 검거되면서 처음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도 안 주고 7월부터는 판매원들한테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판매원들한테. 아니요. 전주들한테 아니고요. 전주들한테 하나도 안 팔았고요. 당시 피해 규모가 300억 원대로 알려졌고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등 3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주 씨가 검거된 경찰서에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몰려들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주수도 회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한 평짜리 빈대가 나오는 똥통 옆에 있는 감옥 안에서 눈물겨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수도 회장은 형을 마치고 나온 뒤 주코 네트워크를 설립, 또다시 다단계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님은 정성처럼 불어서
정성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 일로 다시 구속되었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다시 활동을 재개합니다. 저랑 들어가면 또 나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피를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저기 옛날 이재용 인터넷을 했고 그다음에 그 뒤에 UTN 조커 했고 지금 재윤이한테 했고 그 재윤이 것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뭐 언론 보니까 2조가 넘었더라 작년에요. 그 오늘 신문 보니까 또 피해자 대책이 생겼고 그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후 확실한 면죄부를 받은 주 회장은 제휴 네트워크로 상호를 변경, 이른바 소비생활 마케팅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제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자기 자신에게 판매를 해도 소득이 생기는 세계 최초의 혁명적인 마케팅을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제휴 네트워크 마케팅은 100만 원어치 상품을 사면 그만큼의 상품은 내 것이 되고 판매가 계속될 경우 그 100만 원에 대한 최대 250%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당 때문에 사람들은 거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3만 원 매출했다면 3만 원의 물건을 이제 받는 거고 그다음 수당은 9만 원어치 물건을 받을 거고 물건은 이제 자기 것이 된 거고 그다음에 수당을 4점을 땄다 그러면 1200만 원을 또 받는 거예요. 물건 따로 돈 따로? 예.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건 아마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 번에 준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주면은 그건 뭐 회사 건들 수가 없죠. 망하죠. 근데 회사는 그거를 쪼개서 그러니까 나간다 보고 매출이 적으면 이 마케팅의 최대 맹점은 현실적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천만 원어치 상품을 산 박 씨의 경우 초기에는 하루 20만 원, 30만 원씩 입금이 되었지만 250%의 수당을 채 받기도 전에 액수가 1, 2만 원대로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이 액수는 은행 이자에도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액수였습니다. 초반에는 돈이 좀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살살 자가지 떠마놓고 막 우리 거는 거 막 돈이 똑 떨어져 비대. 매일 찍어주면 찍어준다 했는데 그나마 그때 뭐 사들 때도 매일 찍어주진 않았어요. 어? 이빨 빠지고 자꾸 빠지더라고 날짜가 빠지고 그래. 그래 또 이제 그 찍어주는 그 액수가 어느 만큼 차이가 많이 나? 응? 엄청 차이가 나지 뭐. 그거 뭐 아무리 제2의 회원이 기하급수로 는다고 하더라도 상품도 주고 수당 250%도 줄 경우 적자는 불가피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수학적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약 전체 회원의 약 1.5% 정도만 약속한 150%를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작게 적은 돈밖에 못 가져가는 걸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의 회원만이 약속된 전체 수단을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수단은 굉장히 일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수도 회장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화상회의를 열어 자신의 마케팅을 반복적으로 선전해 왔습니다. 37만 1138바트에 매출했습니다. 예, 태국 매출 좋습니다. 격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주수도 회장이 월요일 날 특강을 하고 토요일 날 특강을 해요. 그럼 그때 다 모이거든. 그러면 그 마케팅에 대해서 막 또 환상적으로 풀어요. 막 그냥 아까 얘기했던 쪽쪽쪽쪽쪽쪽 하면 그냥 통장에 돈이 막 쭉쭉쭉쭉 들어오는 것처럼 막 환상적으로 거기에다 막 포장을 과대 포장을 막 하다 보니까 거기 또 현혹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끊임없이 대형 이벤트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한때 대종상 영화제를 협찬하기도 했고 영화사를 설립해 직접 판사 역할을 맡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진해에 해상 리조트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초대형 유람선까지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입에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흉물처럼 방치돼 있었습니다. 제주 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역시 회원들에게 성장하는 제2유 그룹의 상징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제주도에도 그 저 뭐야 콘도하고 그 골프하고 그 다음에 뭐 호텔하고 우리 아마 사업자들 거의 다 져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거의가 그거 뭐 분양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뭐 20몇 층 타워지면 하늘에 별도 따가지고 거기에 명품관이 들어오면 이제 제주도 갔다 소리 안 하고 제유 제주도 갔다 소리 들을 거다 이제. 공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업을 인수한 이후 공사는 거의 진전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인수 당시 떠안았던 부채 500억 원도 갚지 못한 상태였고 현재 원리금 상환마저 연체되고 있어 부지를 팔더라도 건질 게 없다고 합니다. 홍보성 이벤트의 절정이 서해유정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석유가 나올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수도 회장은 회원들을 상대로 유전의 생산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야. 정말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걸 우리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고생을 무지 해와갖고 이만큼 왔는데 이걸 안 해본다는 것은 국가 돈 쓰는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석유만 나와봐라. 석유만 나오면 그러니까 항상 이슈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면은 A4 용지를 들었다 놨다요. 이거 계약서 쓴 거 보여줄까 말까 읽어줄까 말까 막 이러면은 이제 제스처를 나가면은 사업자들이 또 연옥돼요. 주수도 회장은 자신의 주위로 유명 인사들을 속속들이 영입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이지만 주수도 회장은 8대 불가사이다. 네. 도저히 풀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정열과 열정과 나는 될 수 있다. 또한 정관계 인사들을 초빙해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이나 세미나를 하게 했습니다. 서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수도라고 한다. 그 수도가 누가 주인이 되냐 되냐 혹시 주씨가 있냐 있다 이게야. 그게 무슨 자랑이 아니야. 취재진이 확보한 제유그룹의 사업자와 자문위원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는 70여 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망라돼 있었습니다. 이들 힘있는 인사들은 주수도 회장의 후광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샘 학원 원장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은 겁니다. 유명인 아닙니까? 선생님 막 사람 막 남자들 막 나도 지긋하고 높은 사람들 등층이 그 나왔더라고. 이제 튼튼한 사람들이 그 들어간 논객은 안전한 같다. 이제 마음이 자꾸 그래서 올리지 이제. 저번에도 헷갈리다가 그런 거 보면서 마음 변하셨어요? 아 뭐. 저명한 인사들이 자문위원을 맡은 이유는 무엇일까? 71년 대선 후보 성보경 씨는 이 마케팅이 좋아서 자문을 맡았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마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1억 원어치를 내가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을 본인이 가지고 가고 25일 후에 매일 100만 원꼴로 들어온다. 나는 그렇게 소개를 받았고 그렇게 내가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딱 됐어요. 여기 성 씨의 통장에는 지금도 매일같이 수당이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나왔죠. 여기도 33만 여기 33만 4천 원 나왔죠. 그리고 이게 하나도 어기질 않아요. 딱딱 그대로 들어. 한 번도 제때 안 들어온 적이 없으세요? 없어요. 딱딱 다 들어. 한 며칠 전에 5천만 원 했습니다. 예. 지금도 돈이 다 제대로 나오고 있는 상태. 네, 나오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돈이 막 들어오고 또 그 좋은 사람들 많이 있고 말이요. 이러니까 이 사업이 참 이 천국이 딸이 없구나. 이런 데가 이 천국이구나 하고. 일반 회원들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박탈 직전에 이르렀지만 적어도 자문위원 정도의 상위 직급 인사들에게는 약속대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문위원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또 매출도 하시고 다 그렇죠. 다 매출하고 또 사람을 그 들고 다 그랬죠. 뭐 매출 안 한 사람이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최근 한 인터넷 언론은 제유그룹이 검찰과 경찰,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무차별 돈로비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관청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제휴그룹 내외에 이른바 힘 있는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는 사람이 껴있다는 이유로 내가 일단 현직 부장검사였었어요. 현직 시절부터 서해 유전 개발에 깊이 개입한 전직 부장 검사는 현재 제유 그룹 기획 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팔면 그만인 다단계 업체에서 정관계 고위직 출신 자문위원들이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과연 6월까지 미지급 수당을 주겠다는 주 회장의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인데요. 그 전에 수당으로 지급할 돈은 과연 남아있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주수도 회장에게 회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당을 보상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유네 두 개 재산이나 내가 최고 경영자니까 최고 경영자의 재산을 내놔서 피해는 없게 하겠다. 주 회장은 제휴 네트워크의 재산이 많다고 강조해왔고 회원들은 이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있다. 또 제휴 네트워크 자체는 재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휴 네트워크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감사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계사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는 최악의 감사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휴네트워크의 지난해 자본 잠식은 약 3천억 원. 지탱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제휴네트워크의 유동성 위기는 영업 중단 이전부터 감지됐습니다. 수당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거나 끊기기 일쑤였는데 주수도 회장은 전산장애를 이유로 대며 불만을 무마해왔습니다. 회원 수는 많고 그지? 회원 수는 많고 용량을 늘리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컴퓨터가 제대로 안 돌아가가지고 수당이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당이 누락된 부분을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동안 수당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하니까 전산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전산장애 새로 들어왔는가 어쨌든 뭐. 얕은 용량 내려가지고 또 전산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돌리 바로 역시 수당이라 그런 것이 별다리에 그 들어오는 게 없고 그렇더라고. JU 네트워크의 부채는 자산보다 약 3천억 원이나 더 많은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회원들이 돈을 낸 후 상품이나 수당을 받지 않은 선수금 1조 2천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현재 보유한 현금은 불과 5억 원. 회원들이 낸 돈 약 1조 원이 어디로 갔는지 의혹으로 남습니다. 제휴 네트워크 재산이 없죠. 제휴 네트워크 재산이 없다니까. 자산이 1조 2천억 잡혀 있지만 실제 현금은 5억밖에 없어요. 5억.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5억밖에 없고 다 묶여 있어가지고 실제로 현금화 시켰을 때 1조 2천억 중에 10%를 끊질까 말까예요. 그렇다면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은 얼마나 되는 걸까? 주수도 회장은 제휴 네트워크에 부동산이 많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제휴 네트워크 부자입니다. 그 이외에 또 많습니다. 제휴 시설 관리도 전국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제휴 시설 관리의 지분도 100%를 제휴 네트워크가 갖고 있습니다. 또 제휴 백화점에도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고요. 제휴 네트워크의 자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시청 38세금기동대팀은 제휴 측이 체납한 주민세를 추징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휴 네트워크 명의의 자산은 자동차 한 대뿐이었던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재산이 새로 없어요. 차만 한 대 있는 형식이니까. 차만 한 대 있다고 차. 어디가? 네트워크가. 제휴 네트워크 차 한 대밖에 없어요? 네.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명의가 누구로 돼 있는 거예요? 틀리죠. 명의가 누구로 돼 있는 거죠? JU 네트워크의 부동산은 JU 시설 관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JU 시설 관리는
포항, 울산, 청주, 사옥 등 대부분의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만도 23억 원이었습니다. JU네트워크는 JU백화점의 지분도 45%나 처분했습니다. 사실상 자산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그룹의 상징인 신사동 JU거리에서 JU그룹이 소유한 부동산 자산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본사와 마트 등 JU 간판이 걸린 건물 중 JU그룹 소유의 건물이 몇 개인지 물어봤습니다. 본사는 그거 하나예요. 땅은 다 저기 임대 쓰거든요. 90억 정도 합니다. 90억? 그거밖에 안 돼요? JU 본사 건물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평가에 90억 원보다 훨씬 많은 135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서와 구청까지 권리를 설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취재 결과 JU네트워크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수도 회장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역시 이는 진짜 네트워크 사업은 내 개인적인 인생으로 봤을 때는 완전 희생과 봉사입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희생과 봉사했다고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갖다 쓴 돈이 하나도 없거든. 지난 7년째. JU네트워크는 수수료조로 매년 매출액의 일부를 JU 개발에 지불했습니다. JU 개발은 주수도 회장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JU네트워크도 지난해 대여금 형식으로 JU 개발에 무려 430억 원을 지급했으며 JU 개발 임원들도 43억 원이나 되는 회삿돈을 빼내 쓰고 있었습니다. JU그룹은 서해 유전 개발 사업에서도 재미를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출하는 데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날 직접 군산 현장을 방문해 감격적인 석유 시추 시작을 지켜본 주수도 JU그룹 회장과 JU그룹은 120억 원을 유전 탐사에 투자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야. 주수도 회장은 지난 2004년 상장 회사인 세신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세신의 주가는 바이오 산업 진출, 산소 발생 이온수기 생산, 그리고 유전 개발 사업 등 호재를 얻고 연말에 무려 6배나 급등했습니다. 주수도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특히 제 같은 경우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주식을 석유 투자한 이후에 한 주도 산 적도 없고 판 적도 없습니다. 또 누구한테 사라고 권해본 적도 없고 내 가족이나 친인척들에게 단 한 주도 사게 한 적도 없고 팔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5,600원 선에서 주식을 사들였던 주수도 회장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주식 대여를 하였는데 대여가액을 보면 70억 원 이상의 차익이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를 폭등시켰던 세신의 공시가 과장된 것이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말 그대로 진출만 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실체가 있었던 이온수기 생산 공시도 과장됐다는 것입니다. 이온수기 제작과 관련해서 뭐 라인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나요? 조립하는 라인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속품을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조립만 했죠. 나사만 조이신 거예요? 그렇죠. 직접 만드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뭐 또 이온 증수기 개사고 우리가 그건 뭐도 못 했고. 뿐만 아니라 주가가 상한선을 칠 무렵 감원을 하고 생산 라인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양산에 세신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찍지 마세요. 찍지 말하는데 왜 그래요. 현장에는 취재진을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뒷산에서 내려다본 현장입니다. 공장 마당에는 뜯어낸 기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65년 설립 때 스테인레스 식기의 대명사로 꼽히던 세신은 JU그룹에 인수된 지 2년 만에 공장을 팔고 이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회사는 그냥 규모가 확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주식은 막 하이하게 상한가 치고 그러는데. 그런데 주식하고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주수도 회장은 세신을 흑자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신이 도산 직전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손을 댄 이후에 적자 나는 그 업종을 흑자 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산소 발생기라든지 웰빙 시대에 맞춰갖고 이온수기라든지 이런 신제품을 개발해갖고 적자를 흑자로 바꿨습니다. 노동자들은 제휴그룹이 흑자를 내겠다는 의지가 있긴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직후부터 숙련된 노동자를 내보내는 등 이해하기 힘든 경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신이 제휴에서 인수하고 난 다음에 흑자를 보지도 못했습니까? 보는 상태가 훌륭한 게 있었나요? 우리 손에는 다 흑자가 다르죠. 제휴에서 인수하고 뭐 2개월 만에 흑자로 이렇게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공장은 문을 닫았지만 주주들은 이익을 보았습니다. 세신의 대주주는 SL테크와 주수도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신의 대주주로 등장해 큰 이득을 본 SL테크사가 주수도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습니다. 군포에 SL테크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회사는 비대를 생산해 제휴 네트워크에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제휴랑 관련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 회사랑? 예, 그것도 사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대단할 것 같아요. 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SL테크의 본사는 서울 신사동의 제휴개발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주는 단 두 명, 김모 씨 자매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김 씨는 제휴개발에 임원으로도 올라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지난해 주가가 한창 상승하던 시기 제휴그룹 관계자들은 이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주식을 매각해 제휴개발이 31억 원, 김 씨 자매가 62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SL테크가 세신의 대주주가 된 과정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2004년 이 회사의 자산은 93억 원. 그런데 세신 주식 매입에 87억 원을 썼습니다. 이 돈은 어디선가 빌린 돈 29억 원과 모처로부터 받은 선수금조에 33억 원이 근간이 되었습니다. 고유 업무가 아니고 남의 돈 가지고 매입 채무하고 선수금 남의 돈 가지고 주식을 취득해서 폭리를 취해 그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폭리를 취한 건 확실하죠. 제휴 네트워크가 고사되는 와중에도 주수도 회장은 공공연히 자신의 부를 과시해 왔습니다. 저의 개인 재산이 대한민국 돈으로 적어도 1조 원 이상의 재산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주수도 회장이 6월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인 재산을 내놓겠느냐 여부입니다. 최근 주수도 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휴개발은 제휴네트워크 지분을 3분의 2나 처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회장은 제휴개발 대표이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제휴그룹 전체의 지분도 주수도 회장의 제휴개발에서 불스코코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스코코의 최대 주주는 주수도 회장의 측근인 김금순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인 김 씨의 지분은 불과 1.5%. 주수도 회장이 지고 있던 제휴그룹의 대주주라는 무거운 짐을 누군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떠맡은 셈입니다. 주식을 거의 살 정도면 보통 빨리 쓴 사람 아닙니다. 전설적 주식 샀지만 이 씨도 이 주식을 샀습니다. 거기 무슨 주식을? 불스코코라고 해가지고 아직 저 개가리 막 그냥 그 누구 뭐야 그 주수 막 엄칩니다. 뭐 불스코코 뭐 잘 나 앞으로 뭐 주식 상장되면 이것이 뭐 몇천 저 1500
1,500원짜리가 무슨 뭐 몇만 원 된다가지고 그냥 얼마 부축입니까? 따라서 민사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제휴 네트워크가 갚아야 될 부채를 제휴 네트워크가 못 갚았는데 개인이 아무런 부담,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거예요. 나는 단지 주주일 따름이고 혹은 뭐 어떻게 보면 제휴 네트워크 주주도 아니죠. 이 사람은 따라서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따라서 돈 이런도 자기가 갚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석유를 찾으면 대박이 터진다는 기대로 작년에만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제휴 네트워크 회원들. 이제 주수도 회장의 처분만 기다리며 6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케팅 책자에 의해서나 회사가 강의한 내용에 의해서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매출이 있을 때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당이란 이야기를, 수당이란 표현을 쓰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상품을 구매해 간 겁니다. 네, 이동희 PD. 지금 주수도 회장은 법적으로는 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예, 보셨듯이 대표이사나 대주주도 아닌 입장에서 굳이 책임질 일도 없을 뿐 아니라 또 마케팅 책자에는 매출이 계속될 경우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없으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셈인데요. 이 같은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소가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김정 PD. 네. 그렇다면은 결국 그 제휴 네트워크 회원들은 주회장의 온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온정에 호소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재를 털어서 주겠다면 굳이 6월까지 기다릴 일이 있겠습니까? 주회장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보상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니고 네. 공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밝힌 적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제휴 네트워크 회원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번에야말로 법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은 제휴 그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휴 네트워크의 마케팅 방식에 사기성은 없는지, 지난해 회원들이 매출한 1조 2천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동안 혹시 부당하게 빼돌린 돈은 없었는지 밝혀야 할 의혹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두 분 PD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다단계 마케팅이 도입된 이래 너무나 많은 사기 행각과 피해가 양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휴 네트워크의 경우 특히 정보에 취약한 여성이나 노년층에서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마케팅 매출 1위 업체가 이런 상황이라면 다단계 업체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PD 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